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며 보좌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서 말씀과 같이 다윗의 응답을 누리는 저희들이 도와주셔서 저희들 통하여 분명히 홍콩과 중국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 통하여 사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 붙잡고 새 소망 얻는 기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들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윗에 대해서 오늘 보고 있습니다. 今天我们来看一下关于大卫的内容。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我们非常的熟悉大卫。 16-17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16-17장是最为重要。 이 흐름을 타시는 여러분들이 다윗이 왜 그렇게 성공하고 축복된 사람이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跟上这个流向的时候，就会发现大卫为什么如此能够取得这样的。 다윗은 시대 중에 가장 왕이었죠. 那时代当中大卫是最高的一个王。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을 제일 꼽습니다. 那现在犹太人也认为大卫是最棒的。 최고의 왕으로 보죠. 把他看成是最高的王。 또 다윗의 최고의 땅을 점령했었습니다. 因为大卫的时期占领了最大的领土。 그래서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所以他们非常的喜欢大卫。 다윗은 또 골리앗을 이긴 사람입니다. 而且大卫又是胜过哥利亚的一个人。 그 시편을 가장 시를 많이 쓴 사람입니다. 而且又是记录了最多诗篇的一个人。 여러분들 시편 23편 잘 아시죠? 那各位非常熟悉诗篇23篇。 여호와 나의 목자 신이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那说耶和华是我的牧者，必不缺乏。 그건 성경도 많이 썼죠. 시를 많이 썼죠. 写了很多的诗篇。 또 모든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됐고요. 而且在所有的战争当中都得胜。 이 다윗 한 명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납니다. 那就靠着一个大卫，所有的人都跟着他一起活起来。 힘을 얻고요. 而且话语当中得力。 그러니까 한 명이 중요하죠. 就这一个人是非常重要的，各位。 영국에서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那希望在座的人能够在香港当中成为这样的一个人。 그럼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 말이야. 那大卫是如何做到的？ 다윗이 왕이 될 줄 알았습니까? 大卫之前知道他会做王。 1절 보세요. 那我们看一下第一节。 1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那第一节当中是这样说的。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耶和华对大卫说， 사무엘说， 너는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我要差你到伯利恒人耶西的家中。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因为我在他的众子当中定了一个王。 하나님이 다윗을 이미 지목해서 부르신 거죠. 那神已经在 提名呼召了这个大卫。 다윗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那之前大卫就全然不知情的。 사무엘 갔을 때도 양 키우고 있었습니다. 而且撒母耳去找他的时候，他还在放羊。 근데 아버지 이세는 다윗이 왕 될 줄 몰랐죠. 但是这个父亲耶西呢，也没想到大卫会做王。 형들 중에서 한 명이 될 줄 알았어요. 他以为在哥哥当中会招选一位。 여기 13절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왕으로 이제 기름을 부. 那十三节当中，我们可以看到，大卫呢被高利做完了。那我们仔细看一下十三节。撒母耳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那撒母耳就用脚里的膏油在诸兄中膏了一汤。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다. 那从这日起，耶和华的灵就大大的感动大卫。 요거 효리 가운데 꼭 있어요. 那这个呢，一定要在我们身上发生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那神呼召了我们。 우리 택하시고. 那拣选了我们。 그날부터 从建造我们的开始的那一天，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크게 감동이 된다. 那耶和华的灵就会大大的感动我们。 반드시 날이 있어요. 那各位身上一定要有这一天的。 구원받은 자들은 得救的每个人。 한 시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부르시는 사람들. 那在这个时代，神要呼召你使用的每个人。 반드시 날이 있어요. 一定要有这一天在我们身上。 함께 사실 걸 계속 볼 수 있으시오. 那从这日起开始要常常看到神与我们同在。 다윗은 요 비밀이 있죠. 大卫身上有这个奥秘的。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那神呼召了我们。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神来找到了我们。 어떻게요? 怎么找到？ 사무엘을 통해서 오셨다. 通过撒母耳来找到了我们。 하나님이 사무엘을 우리 집에 보내주셔서 神将撒母耳差遣到我们家。 양을 치고 있는 나를 또 만나게 하셔서 那呼召了我，让我能够遇见放羊的这样一个人。 기름 부음 받게 하고 又让我们从中膏油。 또 주님께서 나에게 미래를 주시고 又将未来赐给了我们。 성령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让我们得到圣灵。 요 비밀 가운데 반드시 있어요. 那这个奥秘呢，一定要在我们身上。 이 비밀을 언제 계속 살아가셔야 됩니다. 我们要借着这个奥秘而活。 그러니까 17장에 보니까 골리앗 사건이 이제 그때 나오는 거예요. 那17章我们可以看到哥利亚的事情。 이미 골리앗을 만날 때는
谈下了酒。那见到哥利亚的时候呢，大卫已经知晓了。자기는이他知道自己会得胜。왜요？为什么？신에감동된자로살아고있어요。因为他已经是成为了一个在神那里的圣灵圣灵感动的这样的一个人。부탁드립니다。祝福各位。골리앗과다윗의싸움은요긴싸움이아니요。那哥利亚和大卫的之间的征战不是长久的征战。한5분에서10분정도의싸움입니다。也就顶多5分钟到10分钟的这样的一个战争。그리고골리앗을이기죠。然后后来胜过了哥利亚。그얘기는요지금도영원토록지속되고있어요那这个故事呢，直到现在永远的在传扬过程当中。세계복음화의가장이사건을두드려쓰임받고있어요那这是在世界福音的过程当中，在神使用的这样的一个事件。자우리지금도많은사건이있습니다我们现在有很多的事件。골리앗같은사건이많이있을수있어요像哥利亚的这样的事件有很多。그거나가시기전에요那我们在征战之前。첫번째어떤응답을받고나가시那各位要蒙到第一个什么样的应允之后再走出去啊？그게뭐죠？那十三절의응답을가지고我们一定要拿着十三节。또뭘보셔보셔야돼요？那并且一定要看到什么？그게십사절부터이십삼절입니다。那就是十四节到二十三节的内容。그걸여러분들알고있어요？那这个内容各位一定要知晓。다윗이大卫하나님의신에크게감동이된이후에那这神大大的感动之后어떤사건을또봅니다那又看到了某一个事件골리앗사건을보기전에어떤사건을또본다말이야在还没有见到哥利亚的事件之前又看到了一个事件이사건을볼수있는눈이있으셔야돼各位一定要打开能够看到这个事件的眼目이게뭐죠那是什么呢십사절보세요那我们看一下十四节여호와의영이사울에게서떠나고耶和华的灵离开扫罗여호와께서부르신악령이그를번뇌하게한지라有恶魔从耶和华那里来扰乱他사울의신하들이그얘기이르되보소서하나님께서부르신악령이왕을번뇌하게하오니那扫罗的臣仆对他说现在有恶魔从神那里来扰乱你원하건대우리주께서는당신앞에서모시는신하들에게명령하여수금을잘타는사람을구하게하소서하나님께서부르신악령이왕에게이를때그가손으로타면왕이나으시다하는지我们的主可以吩咐面前的臣仆找一个善于弹琴的来等神那里来的恶魔临到你身上的时候使用是他用那个手弹琴你就好了十八절보세요那十八节我们看一下소년중한사람이대답하이르되내가베들레헴사람이세의아들을본즉수금을탈줄알고용기와무용과구변이있는준수한자라여호와께서그와함께계시더이다하더라其中有一个少年人说我曾见伯利恒人耶西的儿子一个善于弹琴是大有勇敢的战士说话何意容貌俊美耶和华也与他同在자다윗을얘기하는겁니다这是这里指的是大卫다윗이하나님이함께한것은뭐예요남들이보고있었다는거죠那人们已经看到了神与他同在그게뭐예요이날이후에되어진거从这日起以后成就的事情이비밀이어떻게들어간게있어요那我们一定要拥有这样的奥秘자요요건무슨일이죠那这里讲的什么呢各位하나님께서능력과함께했다는겁니다神借着能力与他同在그래서이게똑같이주셨죠而且是这样的能力同样사도행전1장8절입니다那使徒行传一章八节오직성령이너희에게임하십니다但圣灵降临在你们身上너희가권능을받고你们就必得上能力사무엘땅까지이런내증인이되라那直到地极要做我的见证어떤증인이죠什么样的见证하나님이함께하는증인이란말이야那神与我们同在的见证그응답을똑같이주시겠다는거예요那这样的应要同样赐给我们。하나님이다윗을들어쓰시듯이神如同举起大卫使用一样。저도똑같이우리만그렇게쓰시겠다는거죠也同样会举起我们使用我们。다윗을쓰신그하나님이那使用大卫的오늘나에게성령으로약속을주셔서那今天借着圣灵赐给我们应许。권능받게하신이후에让我们得着能力以后。증인되게하시던거让我们做证人是这样应许的。자그다윗이这样的一个성령을받고然后他得圣灵。제일먼저뭘봐요那在我们里面看到什么呢자기나라왕이귀신이들려가지고정치하고있다는겁니다那他们发现自己国家的王正在富贵然后行政사울왕이扫罗王귀신에잡혀가지고被魔鬼抓住악령이잡혀서被恶灵抓住몹없이고통받고번뇌하고있더라那说备受折磨并且在烦恼다윗이뭘질문이뭘봤습니까那其中大卫首先看到的是영적세계를먼저봤다는거예요那首先他看到的是属灵的世界하나님의나라와神的国度세상이어떤건지那世上是如何的뭔지알게되었던거首先他发现了这一点이게우리가가지고있어요这是我们所要拥有的세상나가기전에还没到世界之前골리앗하고싸우기전에还没有与哥利亚征战之前뭘봐야돼요首先要看到什么하나님의나라와看到神的国이세상이这个世界어떻게돌아가고있는지그걸먼저알아야된다那是如何运转的我们要首先去看到이걸놓쳐버리면如果丢掉절대늘세상에빠질수밖에없어我们只能被世界所捆锁그러니까다윗은골리앗싸울때이길수밖에없죠所以呢大卫与哥利亚征战的时候他只能胜过他한번도사람을죽여본적이없던다윗이因为大卫呢从来没有杀过人골리앗싸우는데당당하게싸웁니다与哥利亚征战的时候是堂堂正正与大卫战
영적 세계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에 뭐가 함께 되는 걸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되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령이 함께 하더라고요. 그 알게 됐어요. 근데 자기가 함께 영이 함께 하니까 그 힘으로 숨을 켰더니 악령이 떠나는 걸 보게 됐던 거예요. 그 뭘 먼저 봤어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게 뭔지 알게 되었던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나가기 전에 뭡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승리를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내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큰지 알고 세상에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마늘이 뭔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부탁드립니다. 이 날이 있어야 돼, 이 날이.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내게 사명이 있구나. 내게 약속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성령을 내게 주셨구나. 그 성령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의 나를 알게 하시는구나. 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시라고. 저희는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오. 세상에 나가서 내가 잘못한 자살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가운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며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알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이 비밀이 있게 되면요 사람이 안정해져요. 편안해져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해 되시죠? 됩니다. 자, 오늘 청경에 보니까요 그 악령도 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얘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들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뭔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운 것도 어떤 시험도 바깥의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께서 그 손에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걸 다윗이 뭔지 알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럼 다 끝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좋은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을 그분이 쥐고 있으시면서 우리의 역사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所以呢我才并不是缺乏. 이해가 될 수 있다 드립니다. 希望各位能够理解. 먼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세상에 나가셔야 돼요. 那首先各位要在神里面得胜之后呢再到世界里面.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우리가 그걸 알고 나가셔야 돼요. 我们要知道神是怎样的一位之后呢再到现场里面. 그래도 뭔가 우리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那只有这样的时候我们才能胜过一切的.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 我们要在话语当中. 하나님 나에게 이날 이후라는 이 말씀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那求你让我明白从这日起是什么样的一个话语. 이날이 뭐죠? 하나님을 만난 날입니다. 이날이 뭐죠?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신 그날입니다. 이날이 뭐죠? 성령이 내게 강하게 감동 주신 날입니다. 그날이 내게 있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 소원을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 사는 게 아니오. 이날 속에서 사는 겁니다. 이걸 보고 25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24시간입니다. 25시를 얘기합니다. 25시는 뭐죠? 하나님 내게 역사하신 그 시간표가 25시라고 그래서 저희들은요 하나님의 시간이 내게 와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와야죠.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와야죠.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날의 비밀을
내가오늘도아는자리에주셔서今天求你让我明白二十四小时这一天的日子到底是。25시간와야一定要二十五小时。24시간다스릴수가있어요才能去治理24小时。这25시간은세상에없는겁니다那二十五小时这个世界是没有的。세상은24시에요世界只有二十四小时。那25시는뭐죠那是二十五小时。하나님의시간이란말이에요那指的是神的时间表。하나님의영적인그시간이神的属灵的这个时间表。내게들어오는거예요在我身上要进入到我里面。나하고상관이있는거예요那与我是有关系的时间。그러니까세상은모르죠무슨那世界是不知道、听不懂。세상은시간돌아간대로살잖아요那世界是按照世上的时间而活。육신속에서살아가잖아요在肉体之中而活。그냥하나님의사람그렇지않습니다但属神的人却不是这样的。그시간에서이루어진것같이那愿神的旨意成就在天上一样。땅에서이루어지는데也行在地上。그시간이내게들어오는거예요这个时间要进入到我里面啊。어떤시간那什么样的时间영적인시간이내게들어오는거在属灵的时间要进入到我里面来그럼24시를되돌이정복다스리고번성할수있는这时候呢就能征服治理和管理这个二十四小时了오늘그날이여러분에게임하시기를예수께축하奉主的名祝愿各位这个日子能够临到在座的每位身上이게있으면상황이변화받게돼있죠那如果有了这样的时间人一定会带来改变달라지게돼있一定会不一样的그렇죠세상의눈이달라지게돼看世界的眼光就会变得不一样오늘이날이내게임하게되라고기도하시고요那希望各位呢为了这个日子临到各位身上而祷告이날이후의일들을계속볼수있게하여주시让我能够持续的看到这日以后所发生的所有的事情감동이되어서那让我们得到感动하나님이함께하는비밀가운데在神与我们同在的奥秘当中내가인도받게해주셨让我们能够蒙神的带领아니요제가요즘에지금도똑같습니다那最近也是一样계속되어풀고있는게있어요那一直我现在解开的是什么呢숙제인데요제숙제是我的作业이건제숙제입니다这是我的作业저는계속목사님을지금찾고있어요那这周当中一直在梦想当中在寻找神창세기39장2절에那创世39:2여호와께서요셉과함께하시고耶和华与约瑟同在형통한자가되어让他成了亨通的人아니지금얘는요셉은17세가돼가지고那约瑟呢已经是17岁了이제막노예로팔려가고지매국을끌려가는데做了奴隶之后呢要卖到埃及了성경은뭐라냐면那圣经怎么讲여호와가요셉과함께하심으로耶和华与约瑟同在형통한자가되어있지是他成为了一个横冲的人了노예인데虽然是个奴隶가진것도아무것도없는데拥有的什么都没有거지인데是一个乞丐一样사람도아닌데也算不上是一个人노예인데是个奴隶형통한자가됐다却让他成为了一个横冲的人저는그게계속죄의가운데숙제로서풀고있어요那在我身上我是要把它当做罪一样把它解开그형통은어떤형통입니까这样的横通到底什么样的그형통요셉을어떻게만들어간거예요这个横通到底怎么建造了约瑟呢그형통이들어와버리면요如果这样的横通临到我身上세상의모든것들은따라오게돼있습니다那世上的所有的一切就会跟随我们而来근데다윗도마찬가지那大卫也是一样오늘얘기했잖아요那今天어떤청년이보고얘기하는겁니다那有一个年轻人看到之后讲요셉을봤더니我看了约瑟하나님의신에감동된사람이었다那他是一个被神的灵感动的一个人하나님이함께하는자였다是有神与他同在的人보고얘기해줬어他看到了之后呢才说了这样的그리고사울이다윗을부릅니다那扫罗呢就呼召这个大卫그렇죠对吗各位근데그런사람이되셔야돼那希望在座的每位要成为这样的一个人너언제그렇게돼요那什么时候能成为这样的人呢이날이후에从这日起以后이날을염리체험할수있는염리되시기를예수님을축하奉主的名祝愿各位能够体验这一日的领导그다음요이날속으로계속들어가셔야돼那希望各位呢一直进入到这日的이날이나를끌어가야됩니다这日呢要带领我往前走그렇죠对세상의문제가날끌어가는게아니고那不是世上的问题带领我们세상의사람들이날끌어가는게아니라那不是世上的人带领我们하나님신그날이나를계속끌고가야돼而是神赐给我们的这个日子引领我们前行所以我们비록이세상에살지만虽然我们生活在这个世界하나님의능력으로사는것이뭔지보여줄수있는여러분들있기를那奉主名祝愿各位能够彰显给别人看神的灵引导我们到底什么样的引导다윗의현장화는요所以大卫的现场이날이후로시작이된거从这日起以后才开始的이날이후로골리앗도죽일수있었고다할수있던거从这日起以后呢可以杀哥利亚可以做一切的事情이비밀붙잡고希望各位抓住这个奥秘정말한시대의하나님의삶으로살아주기를예수님을那奉主的名祝愿各位能够作为这个时代属神的人而活이번주에는요这周当中계속숙제를풀고있어요那各位要把这个作业呢一直以来一直要解开우리는뭐가필요하다我们需要什么的各位이날이필요해我们需要的是从这日起
전 시간 개념 얘기한 게 아닙니다. 我讲的不是时间的概念。 하나님이 나를 주셨던 그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那愿这个日期所赐给的恩典，我是需要这个恩典。 이번 주에 우리 계속 사모하시면서요. 那希望这周当中各位一直要渴慕。 답을 찾으시면서 이마네리스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希望找出解答之后，再进入到以马内利当中。 그리고 그 답으로 여러분들 세상에 도전하세요. 我们要借着这个解答向世界挑战。 문제를 도전하세요. 那一定要无论谁都要挑战。 25시로 24시로 이기세요. 要拿着25小时来胜过24小时。这25小时 언제든지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25小时 无论什么时候都可以拉进到我们里面。 잡아올 수 있어요. 可以拉进到我们里面来。 어떻게 하죠? 怎么做呢?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那借着信心祷告就可以了。 우리 기도 시간이 25시로 들어가는 거. 那祷告的时间就是让我们进入到25小时的这样的时间。 可以让我们进入到神的时间表。那分明圣经当中告诉我们说，我要赐给你钥匙。 그 열쇠는 어떤 열쇠예요? 那这个钥匙是什么样的钥匙? 네가 풀면 풀린대요. 说你解开就能解开。 네가 매면 매인대요. 如果你捆锁就能捆锁。 그게 뭐죠? 什么意思呢? 하늘을 얘기합니다. 那这里所指的是天上。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基督的名字 하늘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 也可以打开天上，也可以关闭天上。 그럼 부탁드립니다. 那祝福各位。 여러분들 25시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예수님. 那希望各位能够进入到25小时当中，制服24小时。 기도하겠습니다. 我们一起祷告。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那我们真心感谢你。 다윗이 체험했던 영적 비밀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让我们明白大卫所体验的属灵道理吧。 그럼 저들은 분명히 세상에서 승리하게 돼. 这样的时候，我们在市场分明的会得胜。한 시대의 나라를 살리며 在一个时代能够拯救世界。 세계 복음화의 증인될 줄 믿습니다. 我们相信一定会成为世界福音化的证人。 다윗이가 됐던 그날 이후가 우리의 그날 되게 하여 주셨다. 让大卫所体验的从这日起成为我们的从这日起。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되는 비밀을 알게 하여 주셨다. 让我们明白被神的灵大大的感动的奥秘。 그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할 수 있는 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들에게 사도님의 인자 판정을 약속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사실로 누리는 저들에게 하시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425장 찬송하시면서 이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现在我们献上207首赞美，把主标。